자, 다음 글은 미스 컨트라딕션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지문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디덕션 처음에 했고 대조상반을 했고 지금 이제 통념반박이라는 얘기야. 미스 앤 컨트라딕션, 통념반박. 독해의 기본이죠. 부정보를 주고, 그치? 부정보. 일반적인 사실. 사람이 그동안 잘못 알고 왔었던 오해들. 그래서 부정보를 주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현재 완료로 쓰고 있다. 첫 번째 줄이. 그치? 현재 완료라는 얘기는 뭐야? 과거부터 지금까지. 라는 시점이죠. 그러면, 아, 부정보구나. 라는 걸 알겠죠. 시제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일반적인 오해들이구나. 이러한 것들을 다 부정보라고 우리가 이제 주제 찾기에서 배웠던 거고, 지금 이제 미스. 그러면, 이런 부정보나 미스를 줬다는 얘기는 뭐야? 반드시 역적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제문을 주죠?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 주제를 서포팅 해줄 수 있는 문장들이 길면 길수록 문장은 길어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보자. 글의 흐름으로 봐.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까? 요거부터 봐야겠죠? 되어라. 또한. 뭐가 있어? However. 네모 쳐야 되죠. 빨간 거로 네모 치세요. However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의 내용은 당연히 반대 내용이 앞에 있겠죠. 지금 쓴 말하고 반대 내용이 앞에 있어야겠죠. 앞의 내용은 반대 내용이다. 그치? 지금 이 글과는 반대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레더. 레더가 단독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레더가 단독으로 형용사로 사용이 되면 다소라는 뜻이죠. 다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형용사를 꾸며주면 다소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형용사를 꾸며주면 다소. 단독으로 사용해서. 자, 또한 그러나 다소 다른 사회도 있습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사회죠. 뭘 느껴? 대략을 느끼는데 it, 가주어, to야, 진주어네요. 자, 그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근데 그게 뭔데? 법을 어기는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법을 어기는 것도 빨간 거로 밑줄 끄세요. 자, 그리고 나서 문장 삽입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 삽입이라는 게 나와요. 어떤 문장을 어디에 삽입하면 좋은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뒤로 하살펴, 앞으로 하살펴 하세요. 이 문장이 있잖아. 이 문장을 어디에 삽입하면 좋은가 할 때, 그치? 이 문장을 앞으로 하살펴, 뒤로 하살펴 한 다음에, 뒤에는 뭐라고 쓰냐면, 핵심어라고 쓰세요. 핵심어. 앞으로는 연결사. 앞에 문장은 지금처럼 however라는 연결사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 문장 삽입이라는 이 문장에서 핵심어는 뭔지를 알아내야 돼. 핵심어는 뭐야? 법을 어기는 거잖아.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겠어? 법을
잘 지키는 사회가 나오겠죠? 그치? 뒤 내용은 뭐겠어? 법을 어기는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뒤 내용은 핵심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장 삽입의 기본 룰입니다. 오케이? 문장 삽입의 기본 룰은 뭐야? 이 문장에서,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가 뭐냐? 그 핵심어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 사이에 이 문제의 지문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however가 있으니까 통념 반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주제문이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문장 삽입 문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있죠? 그죠? 문장 삽입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사를 확인해라. 두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핵심어가 뭔지 확인해라. 그 핵심어가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죠. 뭐 토플에서는 문장 삽입이 지문당 하나씩 나오죠. 세 문제 나오는 거고, 특례에서도 나오는 데 있고 안 나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읽으면 될 것 같네. 법을 abide by가 준수하다죠. 지키다. abide by. 준수하다. 그래서 abiding. 법을. 자, 또 이걸 독립 분사구문이라 그랬어. 명사가 나오고 하이픈이 나오고 ing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고. 그래서 만약에 명사가 나오고 하이픈으로 연결되고 pp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 이거를 뭐라 그래? 복합 분사구문이라 그러죠. 이때 ing 쓸 건지 이때 pp 쓸 건지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뒤의 관계도 봐야겠지만 복합 분사구문은 앞과 명사와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는 사회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대개 보통 행복해요. 그래서 법을 지킵니다. 이때 to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뭐야? 결과죠. B가 원인이죠. 자,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은 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법을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정직한 시민이라 할지라도 뭐 하는 거야? Not always. 부분 부정이죠? 그쵸? 항상 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직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왜?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일부는 법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야. 이게 부분 부정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최상급 양보 구문입니다. 밑줄 꺼보세요. 이분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상급 양보 구문 이렇게 써놔. 심지어 가장 정직한 시민도 항상 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맥상 양보 구문 맞죠?
자, 그런 사회의 통치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B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죠? 법을 지키는 사람들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게 나왔으니까 정답은 B번으로 씌웠고요. 자, 보자. C번 봅시다. 자, 그런 사회의 통치자들은 have difficulty in ing죠? have difficulty in 생략 가능하고 ing 쓰는 거 중요하죠? 뭐뭐 하느라 애먹다 라는 뜻이죠. 같은 말이 뭐야? have a hard time. 하드타임 이미 생략되어서 뭐 써야 돼? ing 써야겠죠. 그쵸? 이 하드 대신에 터프 써도 돼요. 터프타임 이렇게 해서 ing 쓰는 거 잘 나오는 문법 문제고요. 그런 사회 통치자들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그쵸?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데 그러나 더 폴리스 여기 문법이 좀 있네. 더 폴리스 복수치급 그쵸? 우리 품사편에서 했습니다. 군집의 복수명사라고 해요. 만약에 이 폴리스를 단수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 폴리스 오피셔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어를 쓰든지 아니면 어가 없으면 s를 붙이든지 피플형이야. 근데 피플하고 다른 점은 뭐야? 더가 붙는 거죠. 그러나 경찰은 상당한 문제를 갖겠죠. 뭐 할 때? 그런 법들을 시행시키는 데 있어서. 또 문법 있네. when it comes to 밑줄짝이요. when it comes to 2의 동그라미 별표 전치사라고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 ing 쓰는 거 문법 문제고 한마디로 about이에요. 무엇 무엇에 관한 아니니까 when it comes to about의 뜻입니다. 그런 법들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쵸? 경찰은 상당한 문제를 갖습니다. 오케이.